되는데 어차피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내 거야. 내가 키웠어. 다시 계약하자고 해. 내가 더 준다고 해. 어서.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둘 다 한꺼번에 날 버리면 어떡해. 그 말 100%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네. 보셨어요? 아세요? 스캔들은 제작사 대표의 이유 모를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굉장히 큰 스토리인데 그 안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게 다 망치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보는 거야. 나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데. 나 열심히 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 질문에 답 안 하셨잖아요. 죽여. 차라리 죽여! 그리고 좋은 작품 그렇게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ETV 일일 드라마 스캔들에서 문정인 역을 맡은 한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정인은 어려운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굉장히 뒤바뀌어진 그런 삶을 사는 여자입니다. 나 문정인이야. 정인 엔터의 문정인. 난 우리 회사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사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기가 성공을 위해선 어떤 일도 하는, 어떤 사람도 이용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인물이에요. 내 돈과 내 열정, 땀, 피눈물. 내가 이 자리까지 오려고 얼마나 바락바락 애를 썼는지 다 알면서. 아직도 질투하세요? 악한 부분도 있지만 사랑 앞에선 또 굉장히 순수해지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당신 안 미워할 거야. 질투나 오빠? 백설아 역할을 맡은 한보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맡은 백설아 역할은요, 밝고 순수한 신인 작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공모전 마감 오늘이잖아. 나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오늘 탈구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지만 한 남자만을 바라본 순수한 사랑이 가득한 아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호 오빠도 나중에 잘 풀리면 혹시 알아? 이정재나 이병헌 같은 유명한 배우가 될지. 내가 드라마 작가 데뷔하면 제일 먼저 오빠 캐스팅해달라고 할 거야. 좀만 기다려. 스캔들에서 서진호 역할을 맡은 배우 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진호란 인물은 보육원에서 자라서 알바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배우의 꿈을 가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기억을 잃고 비밀리에 스타로 키워지면서 3명의 여자의 마음을 빼앗는 마성의 남자 역할이고요. 너 약을 좀 먹어야겠다. 약 사올게. 이거 이쁘다. 한번 입어봐. 사랑도 중요하지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남자입니다. 난 당장 내일을 폴출하는 게 고민이고 여기 불려오느라 쓴 택시비 카드값도 고민이 사람이야. 민주련 역할을 맡은 김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인 엔터테인먼트의 본부장 민주련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배우 지망생 서진호를 만나게 되고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이자 또 자신의 남자로 탈바꿈시키려는 인물이에요. 불러봐요.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해요. 나도 좀 보게. 이 오빠 진짜 매력 짠다. 같이 한잔하죠. 굉장히 당돌하고 저돌적인 매력을 가진 친구예요. 나현우 역을 맡은 전승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나현우란 캐릭터는요, 스타 감독이고요. 대본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축하해요, 박 작가. 37%. 결국 해냈네요. 누군가한테는 아나무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사람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늦을 것 같으면 제발 메일로 좀 보내. 좋아요. 나도 좋아. 잘했어요. 김석기 역을 맡은 진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석기 캐릭터는요, 주련의 동료이자 후배이고 일에 있어서는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든든하고 오빠 같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봤나봐.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에도 안 받고 사적인 감정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사적인 감정. 고은별 역할을 맡은 오영주라고 합니다. 피부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또 할 일을 굉장히 잘하고 똑똑한 그런 이미지지만 절친인 설아 언니를 위해서는 정말 오지랖도 넓고. 병원 가봤어? 확실해?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
좋지만. 아이 그러니까 제발 꿈 깨라고. 또 어디서든 다 뛰어드는 그런 마음씨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오 생각만 해도 환상적인데? 어쨌든 고생했어 언니. 오늘 내가 화끈하게 쏴줄게. 박지연 역할을 맡은 김유희라고 합니다. 지연이는 최미성과 박일중의 친딸이자 설아와 같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하고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요.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설아의 복수를 도와줍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유명한 배우 의상 담당한다면서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냐. 의상을 양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어깨가 빠져. 나승우 역을 맡은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안의 이제 막내 아들이자 방송국의 조연출이고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장난기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은데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한 그런 허당기 있는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아 맞구나! 나 그때 조연출이었잖아요! 나승우! 아니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지? 순정보다 의리! 오마이갓! 뛰어나갔구나. 스캔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스토리가 또 많은 인물들이 섞여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입니다. 복수, 사랑,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게 파헤쳐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 드라마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일 드라마의 전개와 그리고 쫄깃함, 그리고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드라마 속에 드라마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보실 것 같아요. 저희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설아가 과연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세 명의 여자의 마음을 훔친 정우진은 누구에게 갈까? 오빠!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오디션을 핑계로 날 불러내 한번 만나보겠다. 엄마 요즘 나보다 정우진 씨가 더 좋은가 봐? 대체 왜 이 모녀가 한 남자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지 궁금증을 갖고 보시면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모뿐만이 아니라 러브스토리, 또 따뜻한 스토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재밌고도 긴장감 있게 볼 수 있는 게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첫 리딩이었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 8개월 동안 같이 촬영하면서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캐릭터가 너무 잘 스며들어서 입체감 있고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본 볼 때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배우들이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읽어주시니까 생동감 넘치고 저도 앞으로 저희 드라마가 기대됩니다. 이러면 어떻지? 저러면 어떻지? 라는 상상을 하면서 대본을 보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케미들이 다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촬영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스캔들 정말 흥미진진하고 정말 재미있으니까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 ETV 일일 드라마 스캔들이 곧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